중국이 미국을 꺾었습니다. 비록 시뮬레이션이긴 했지만 중국의 신개념 유령 전투기가 F-35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서방 국가가 하위급 주력 전투기로 F-35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공산진영 나라들의 막대한 물량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라는 F-35로 질적 우위를 선점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의 유령 전투기가 실기체로 등장한다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되려 철저히 영공을 농락당하고 중국에 끌려다니기만 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이긴 중국 유령 전투기를 철저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SCMP가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난징항공항천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기반을 둔 해당 기사는 미공군 주력기인 F-35와 중국이 개발 중인 AI 지휘전투기의 모의공중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기사지만 문제는 결과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중국의 AI 기체가 고작 8초 만에 F-35를 격추하며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결과였는데요. 외계인과도 싸울 수 있다던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AI 전투기 앞에서는 종이 비행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F-35는 30km 전방에서 미사일을 어깨 너머로 발사하는 등 비상식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중국 AI 전투기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는데요.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기체들의 성능 차이가 매우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속도가 마하 1.6인 F-35의 최대 중력가 속도는 부지가 한계지만 AI가 지휘하는 중국의 전투기는 마하 5에서 11을 넘나드는 극초음속 비행으로 최대 중력가 속도가 10일째 육박하는데요. 오죽하면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령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틀린 말도 아닌데요. 놀랍게도 중국의 유령 전투기는 완전한 무인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 유령 전투기가 F-35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5세대 전투기 이후 미래항공전의 가장 큰 제한사항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입니다. 공중전의 개념을 제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스피파이어부터 등장과 함께 5세대기 정점에 올라선 F-22 랩터까지 전투기에 적용되는 항공기술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건 파일럿의 역할을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를 설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중력과 속도에 의한 의식상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투조종사라 하더라도 플러스 중력과 속도의 경우 9G를, 마이너스 중력과 속도의 경우 3G를 30초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나마 플러스 중력과 속도의 경우 체내열이 발쪽으로 몰리면서 의식을 잃는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중력과 속도의 경우 반대로 혈액이 머리로 쏠리면서 핏줄이 터지는 레드아웃이 발생하는데요. 블랙아웃은 격정적인 중력과 속도 상황에서 벗어나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레드아웃은 눈과 뇌의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심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 비행 중에 레드아웃이 발생하면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파일럿이라 할지라도 홀로 극복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현대의 전투기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일럿이 모종의 이유로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여 15초 이상 입력이 없을 경우 강제로 조종석을 사출하는 데드맨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파일럿의 생명 유지를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유인 전투기의 기체 성능에는 한계점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하더라도 파일럿의 생명을 완전히 담보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F-15K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력과 속도에 의한 의식상실로 한 대가 추락하면서 파일럿이 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이 기체 구조상 가장 안정적이라 평가하는 라팔은 같은 이유로 2007년 추락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도 라팔의 유일한 추락사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F-21 랩터 역시 2009년에 파일럿이 의식을 상실하면서 기체와 함께 추락,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전투기 파일럿들이 겪는 중력과 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은 100만 시간당 약 933회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는 플러스 중력과 속도 기준으로 7.5G 이상의 급격한 기동을 실시하지 않는 통상 비행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실제 파일럿들이 전시에 경험하는 도그파이트의 경우 5분 이상 지속되면 100명의 조종사 중 19명 이상이 의식상실에 노출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요. 이는 특히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은 400여 대의 전술기 보유량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FA-50, KF-16, F-15K 그리고 120대 양산 계획 중인 KF-21까지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데요. 이는 곧 4세대 이상의 전투기와 WVR, 도그파이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파일럿들은 적에 의한 피격에도 늘 중력과 속도에 의한 의식상실이라는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무인전투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인전투기 개발에 최선두를 달리는 건 유감스럽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인전투기의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운용기술과 AI 운용체계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퇴역 전투기 중 일부 개체를 무인 드론으로 개조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미그-21을 기반으로 제작된 J-7 300여 대가 그 첫 대상인데요. 현역 운용 시절 최대 속도가 마하2에 육박하던 J-7이 무인전투기로 개수된다면 중국은 아무 손실 없이 가미카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15개의 비행대대를 얻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 무인전투기 개발과 운용은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중국이 퇴역 전투기를 살 드론으로 개조해 나간다면 향후 무인전투기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대단히 현실적이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시진핑이 천명하였듯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전수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구상 속에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타격 역시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꼭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대만 침공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안전쟁 발발 시 중국 북부정구, 동부정구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특히 동부정구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함대, 2개의 해병여단, 2개의 공군기지, 1개의 로켓군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안전쟁이 발발한다면 동부정구는 2개의 해병여단을 한국 서해안으로 침투시켜 수도권을 장악하고 그 사이 로켓군 원거리 타격으로 주요 군사기지를 파괴할 속셈인데요. 여기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전략 목표물에 앞서 소개한 드론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서해함정을 통한 요격입니다. 일례로 8척을 운영 중인 대구급 포위함에는 각 함정에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KVLS가 16셀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KVLS는 현재 미군에서 운용 중인 마크 41 스트라이크 팩과 동급의 무기체계이지만 셀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능력은 185%, 화염 처리 능력은 135% 향상되었는데요. 아무리 무인 전투기의 기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3세대 이하의 전투기에 기반한 이상 큰 위협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군기를 통한 항공 요격입니다. 2025년이 되면 만에 하나 KF-21 양산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5세대 전투기 F-35A 39기, 4세대 전투기 F-15K 59기, KF-16 132기, F-16 PBU 34기, 3세대 전투기 F-5E와 KF-5E 80기 등 약 350대의 전술기가 현역으로 운영 중일 텐데요. 여기에 FA-50 60기를 포함하면 최소 수량만 41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사 관계자들은 이 중 20% 내외가 동시간에 수도권 영공 방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시도 중인 무인화 전투기들은 2.5에서 4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현용하는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으로도 서해 물고기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지상요격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저고도방공망은 고체 추진 방식을 사용하며 최대 속도가 마하 2.1에 달하는 신군과 5km 이하 저고도 접근체에 대한 절대 방어를 담당하는 K-31 천마가 배치됩니다. 그 다음은 천궁, 천궁2 중거리지대공 미사일인데요. K-917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하며 기동력까지와 포함 천궁 시리즈는 최대 40km 범위 내에서 마하사의 무인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 개발 예정인 SM이 있는데요. 한국형 사드로도 불리는 SM은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대탄도탄 유도 요격에 역량이 맞춰진 만큼 무인 전투기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요격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을 갖췄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당장이야 중국의 무인화 시도는 J7에 그치고 있지만 대기줄에 서 있는 퇴역 전투기만 하더라도 무려 3,000대에 달합니다. 유사시 중국이 우리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무인 전투기를 대거 전개한다면 이를 모두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서해상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의 피해나 산업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선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 능력을 갖춘 하드킬 대드론 전략과 제어권을 상실케 하는 소프트킬 대드론 전략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통해 하드킬 방식의 한계가 도출되면서 소프트킬 대응 방안 확보에 지나치게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는데요.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구분되어 있다는 속담처럼 무기체계는 모든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